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동탄이 신도시에 있는 이든앤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모형들을 보시면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짜리의 건물이고요. 제가 이제 소개할 거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그런 이제 제품 상품입니다. 라이브 오피스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오피스텔 같은 오피스, 즉 오피스텔 같은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휴식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냉장고가 있고 주방기구가 있고 인덕션이 있는 그런 오피스 공간입니다. 동탄에서는 지금 세 번째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완판이 됐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 1, 2층은 상가도 있는데 상가도 이제 분양을 이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가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이든 앤 스페이스 대략적인 설명은 해드렸고요. 이제는 입체지도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입체지도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탄 그 지도인데요. 여기 이든 앤 스페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 확대한 지도가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입체지도입니다. 여기 입체지도를 보면은 여기 지금 이든 앤 스페이스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SRT가 지나가고 동탄 테크노밸리가 가까이에 있고 롯데 아울렛 그리고 이케아라든지 기흥 동탄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든지 모든 그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그 재반 이제 그 관련들이 다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그런 위치가 엄청 좋은 이든앤 스페이스입니다. 지금 라이브 오피스를 분양하고 있는데 이게 동탄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대출은 80%가 나옵니다. 굉장히 대출이 80%도 나오지만은 물론 법인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입니다. 이제는 유니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라이브 오피스 유니트 즉 견본지트를 보시겠습니다. 27타입입니다. 들어오시죠. 네,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청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코니가 이렇게 딱 여기 있습니다. 발코니가.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특장점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실장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쪽에서 비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라이브 오피스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의 장점도 땄기 때문에 이렇게 붙박이장도 이렇게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취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덕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냉장고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게 냉동실이고요. 이렇게 빌트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오피스기 때문에 그 오피스 자체 안에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식 세면대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헤베라기 샤워기가 있어가지고 샤워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물튀김 방지 이렇게 창문도 다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신발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피스 사무실과 오피스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점만 딴 라이브 오피스가 이번에 그 마지막으로 분양을 합니다. 아직도 좋은 층과 좋은 호수가 남아 있습니다. 대출 80%, 정말 소자본으로 충분히 분양이 가능한 곳입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